피드백 컨텐츠 가고요. 오늘은 살짝 교회 오빠 느낌? 교회 오빠 느낌으로 교수자분들이 원하셔서 교회 오빠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좀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좀 그런 거겠죠? 그거네.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. 그래서 오늘 좀 교회 오빠 느낌 컨셉으로 한번 가볼게요. 아, 이분 거부터 딱 보면 될것 같아. 일단 비생산적 활동님이 올려주셨고요. 피드백 해주세요라고 하고 올려주셨어. 롤업을 너무 두껍게 한 걸까요? 교회 오빠 느낌 했지. 꼰대가로서는 PVC랑 매칭을 했대요. 여러분이 봤을 때 어때요? 아, 뭔가 아쉽습니다. 뭔가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. 뭔가 그냥 진짜 딱그 느낌이 들거든. 모내기 하러 나온 아버지가 컨버스를 신은 것 같은 딱그 느낌이야. 그 느낌이랑 이 친구, 이건 제가 저번에 추천했던 바지예요. 근데 이게 이 친구가 이 바지를 예쁘게 입은 게 아니야. 제가 그 얘를 왜 잘못된 건지 보여드릴게요. 예쁜 것들이 있거든, 예쁜 룩들이. 지금, 여러분들한테 하나 공지해드릴 게 있는데, 저희 카페에 명예전당이라고 패션한 게시판을 만들었어요. 이게 어떤 거냐면, 여러분들이 코디 참고하기 편하라고 옷잘 입는 분들 걸 여기다 모아뒀거든? 그니까,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많이 업로드 할 테니까, 이동시킬 테니까, 여기 보시면 코디할 때 도움이 되겠죠? 이 바지랑 똑같은 바지예요. 느낌이 많이 다르죠? 지금 봐봐요. 이 바지랑 똑같은 거예요. 느낌이 많이 다르지? 어때요, 여러분? 느낌이 많이 다르지? 이거랑 똑같은 거야.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친구도 핏이 괜찮거든? 이 친구도 핏이 괜찮아서 조금 살짝 요런 느낌으로 롤업을 한 번만 접은 다음에 이게 한 번하고 두 번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두 번으로 두껍게 접은 거랑 이 친구는 그래도 두껍진 않은데 얇게 한 번만 접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으면은 이렇게 워싱도 보이고 뭔가 안 답답해 보여. 이거는 진짜 막 뭔가 농사하시는 분들이 접은 그런 느낌이거든? 그리고 또 어디서 그런 느낌이 오냐면 이 고샤 긴팔 쭉티가 실루엣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상당히 부하고 소매에서 그냥 확 줄여주는 그런 실루엣이라 이렇게 뭉텅져서 나와요. 뭉텅져 이렇게 여유있게 와이드로 떨어지다가 여기서 뭉텅져. 바지도 그런 느낌이죠? 이렇게 뭉텅지는 느낌인데 위아래 둘다 뭉텅지니까 좀 뭔가 답답해 보여.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코디했냐면 아래 깔끔하게 딱한 번만 롤업하고 똑같은 컨버스 신었어요. 똑같은 컨버스에다가 이 검정색 양말이야. 근데 깔끔하게 롤업을 딱한번 하고 위에 티셔츠를 깔끔한 걸 입었어. 지금 이 친구처럼 뭔가 이런 뭉텅지는 느낌이 아니라 깔끔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좀 뭔가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 친구처럼 깔끔하게 코디를 하거나 제가 하나 더 올려놓긴 했거든.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하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 찍은 거예요, 대충. 아무튼 저는 좀 이런 이렇게 박스티에다가 이렇게 루즈하게 매칭을 해서 스트릿 느낌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고 핏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다 마음에 들었거든, 워싱이라던가. 이건 제가 나중에 대리남 콘텐츠로 제대로 따로 빼가지고 할게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스트릿 느낌으로 매칭하려고 구매를 한 거야. 아무튼 이렇게 좀 뭔가 루즈한 느낌으로 스트릿하게 힙하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친구처럼 좀 깔끔하게 가도 돼요. 이렇게 좀둘중 하나를 좀 코디 컨셉을 확실히 잡아서 갔어야지 이 친구는 뭔가 루즈하게 떨어지는 스트릿 느낌도 아니고 뭔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했던 거예요.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해가지고 고쳐 가시면 좋을 것 같아. 여러분, 제가 컨텐츠 할 때는 잘못 봅니다, 여러분. 채팅창을 잘못 봅니다. 피드백 부탁해요. 논픽션 님이 올려주셨고요. 한번 볼게요. 이분 거 그때 봤었나? 일단은, 이거는 조금, 아이템에 관한 얘기긴 한데, 솔직히 말해서, 구찌 스니커즈 다른 것들은 다 괜찮고 예쁘거든요. 뭐, 스네이크라던가, 벌이라던가, 그런 것들은 좀 뭔가,
포인트가 되면서 예쁜 그런 느낌인데, 아, 이 친구가 신은 이 구찌는 좀 과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완전 그냥 깔끔하게 입었잖아요. 깔끔한 룩에다가 신발이 너무 과한 느낌이라 투머치야. 그냥 내가 봤을 때 이 아래는 다 잘 입었는데 신발을 다른 걸 신어야 될 것 같아. 이 신발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예쁘게 신기 힘든 그런 신발인 것 같고요. 뭐 아무튼 위아래는 되게 좋다 그런 느낌이고, 뭐 이거 나쁘지 않아요. 그냥 무난해요. 이거라던가 위에 거는 다 그냥 깔끔하게 잘 입었는데, 세 번째가 신발이 좀 미스요. 이 신발을 말고 차라리 뭐 이거 러너를 신던가 아니면은 다른 운동화 있으면 다른 걸 신던가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아. 별이 너무 투머치에. 별이 셔츠 느낌은 괜찮아. 셔츠 느낌도 괜찮고 좀 뭔가 후리하게 백팩맨 느낌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괜찮다고 생각해요. 바지 통도 같이 이렇게 셔츠가 오버하게 가주니까 바지도 이렇게 와이드로 같이 간 것도 잘 입었다고 생각합니다. 와마 황조롱이님. 오 깔끔 싼데. 와 가방 예쁘다. 가방 필립님. 아 이분 좀 부자하신 것 같은데. 아무튼 같이 볼게요. 어 가디건 어딨고요? 가디건 무슨 어디 스냅 가디건이라고 하고 되게 깔끔하다.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버튼식 그냥 단추식 스냅 단추식 그런 여밈이 아니라 보면은 이렇게 스냅 버튼 똑딱이 있잖아요. 똑딱이 그런데 뭐 블루존 같은 데 있는 그런 똑딱이로 된 거거든?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졌다. 그 소매 마감이라던가 되게 예쁜데요? 일본 코디는 뭐 제가 해드릴 게 없이 좋아요. 괜찮아. 예쁜 것 같아. 좀 뭔가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. 청바지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, 뭔가 지금 바지를 바지 밑단을 턴업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턴업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롤업 느낌으로 해서 입으시는 것 같은데, 이렇게 슬랙스를 롤업해서 입으셔서 좀 캐주얼한 느낌도 적당히 나와서 좋고, 저는 다 좋아요. 이 코디는 흠잡을 데가 없는 좀 그런 코디입니다. 너무 이게 슬랙스가 막 진짜 너무 딱 그냥 딱 떨어지는 정장 느낌이었으면 좀 별로였을 텐데, 이런 식으로 한번 롤업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셔가지고 되게 좋네요. 그 다음 상의 유니클로. 오 유니클로 카라티. 이분은 뭔가 그래도 색감에 대한 포인트를 줄 줄 아시는 분이네. 좀 뭔가 이런 식으로 무채색 톤을 갈 때 이렇게 컬러 포인트 하나 주는 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 같거든. 이것도 보면은 그냥 유니클로 그 걸색 카라티에다가 그냥 이렇게 여유 있는 레귤러의 그냥 와이드 세미 와이드의 슬랙스, 뭐 베이지 슬랙스 느낌인데 그런 거랑 이렇게 미니멀 슬리퍼 입으신 건데 되게 좋은데요.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입으신 것 같아. 이거는 그냥 기본 룩이죠? 기본 그냥 데이트 룩? 아니면은 첫 소개팅 룩? 좀 그 정도 깔끔한 룩인 것 같고요. 시계 뭐야? 시계 카시고요. 좀 뭔가 딱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옷 입는 감각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 피드백 해드릴 건 없는 것 같고, 다 좋은데요? 느낌이 다 좋아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코디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넘겨드릴게요. 이렇게 옷 잘 입는 것들 찾으면 이렇게 패션왕 쪽으로 넘겨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넘겨놓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죠? 그 다음 분 보겠습니다. 저분은 제가 딱히 피드백 해드릴 거에 없어요. 처음 올려봐요 하고 저스트님이 올려주셨습니다. 일단은 우리들의 LMC 좀 잘리나요? 잘 보이나? 아 이거 좀 여기서 올려야겠다. 이거를 이렇게 됐지? 저스트님이 올려주셨고,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LMC 티셔츠에다가 목걸이에다가 와이드 슬랙스에 신발은 뭐죠? 신발은 힐러인가? 뭐 그냥 나쁘지 않은데 좀 뭔가 살짝 신발이 아쉽다 정도? 뭔가
제가 좀 뭔가 아쉬운 점을 딱 찾아냈어. 바지 기장이 아쉬워요. 바지 기장이 지금 이 친구가 접는 것 같거든? 접지 말아요. 이게 루즈핏 팬츠를 입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애매한 기장이면은 좀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. 이 친구가 딱 그래. 이 친구가 바지 와이드 슬랙스를 입었는데 기장이 애매하게 걸쳐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접혀있는 롤업 분량 아니면 턴업 분량을 풀고서 그냥 아예 루즈하게 입는 게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아요. 제가 여기가 되게 어색하다고 계속 느꼈거든? 신발 조합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어느 부분이었냐면 딱 이겁니다. 이 와이드로 떨어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다 풀어져서 루즈하게 입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. 그것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은 교회 오빠 같나요? 신유님 올려주셨습니다. 우영미 반팔, 스트라이프 셔츠, 청바지에다가 컨버스, 가방, 이츠더 백. 상계에다가 올렸다가 우영미를 그 따위로 입냐고 욕을 먹었다고 하시네요. 일단은 제가 봐도 그렇게 막 예쁘게 입은 것 같진 않거든요. 근데 셔츠랑 이 지금 스트라이프 셔츠랑 여기 반팔티 조합은 좋아요. 근데 어디가 별로였냐면 바지가 너무 별로야. 바지가 그냥 일반 유니클로 슬림핏 바지가 딱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우영미 느낌이랑 이 셔츠 레이어드는 느낌이랑 전혀 안 맞거든?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데님을 입더라도 레귤러에서 와이드, 좀 여유 있는 거, 좀 그렇게 루즈한 느낌으로 갔어야 돼요. 그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. 바지가 좀 많이 아쉽다. 바지 핏이 많이 아쉬워요. 바지 핏을 루즈한 거로 갔으면은 슬랙스 가던 뭐 가던 더 좋았을 것 같아. 가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바지만 여유 있는 거 가면은 가방도 내가 봤을 때는 잘 받쳐줄 것 같아. 아, 이게 좀 그런가? 이게 좀 여러분 그런가요? 교회 오빠 같진 않나? 그냥 하자. 그냥 합시다. 짱구돼지로 합니다. 저번에 피드백 받고 다시 올려봅니다. 라고 하고 올려주셨습니다. 1번. 이롱. 컨버스. 그냥 무난한데? 이거는 살짝 이 벨트가 되게 거슬리긴 하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벨트가 안 보이잖아요. 벨트 안 보이는 게더 예쁜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동그란 벨트를 안 하는 게좀더 좋은 것 같은 느낌? 뭔가 이 친구가 되게 좀 댄디하게 깔끔하게 입은 거잖아요. 이렇게 카라티에다가 청바지 넣어서 입고 뭐 이렇게 입은 게 되게 깔끔한 룩인데 뭔가 이 링벨트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은 아니다. 조금 뭔가 그냥 기본 네모 벨트라던가 직사각형 벨트라던가 아니면 벨트 아예 안 하는 게더 좋았을 것 같아. 아무튼 이게 조금 살짝 아쉽습니다. 정말 유익한 피드백 시간입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. 일단 버버리에 체크 셔츠. 일단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좀 뭔가 이렇게 과한 패턴을 입기가 잘 입기가 힘들어. 뭔가 이런 식으로 입을 거좀 이렇게 뭔가 치노 팬츠랑 지금 이 버버리 체크 셔츠를 완성을 했을 거였으면 훌리건들 말고 뭐라고 하는데? 다 기억이 안 납니다. 이게 방송을 하게 되면은 훌리건 말고 그런 걸 뭐라고 하죠? 영국의 양아치 청소년들 그 룩이 딱 있거든? 그걸 뭐라고 하는데? 그게 뭐죠, 여러분? 영국의 양아치 그 룩, 영국의 양아치 룩. 훌리건 말고 뭐라고 하지? 기억이 안 나. 훌리건 말고. 좀 뭔가 이런 감성으로 입어야 되거든요. 조금 저 셔츠를 예쁘게 입을 거였다면은 지금 스킨헤드 룩을 검색하면 조금 그런 영국 애들이 그런 영국 10대가 양아치적으로 입고 나왔을 때좀 그런 룩들이 있어요. 좀 이런 감성으로 입거나 아니면 완전 스트릿하게 입거나 진짜 막
그레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버버리 체크셔츠를 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입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너무 정직해요. 그냥 체크셔츠에다가 면바지 유니클로에서 산 것 같은 그런 면바지에다가 더비셔츠를 신으니까 너무 별로야. 차라리 여기다가는 그냥 깔끔한 청바지라던가 그냥 깔끔한 슬랙스를 입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친구는 좀 그런 감성은 없어 보이거든. 아까 제가 말한 이런 감성들은 그 과한 감성들은 없어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치노 팬츠 말고 블랙진이라던가 슬랙스 이런 거 가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. 분리가 양아치야?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 용어들을 다 까먹고 방송만 하면은 분리 강아지인데요? 분리 강아지인데 아무튼 바지가 너무 좀 촌스럽다? 너무 그냥 너무 범생이 같다? 그냥 딱 범생이 같아요. 그냥 바지를 그냥 데님 같은 걸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. 분리가 양아치야? 트레인스포팅 그 영화 아닌가요? 트레인스포팅? 영화로 알고 있는데? 어? 어 이쪽 맞아요. 좀 이런 룩이 맞아. 어 이런 룩 이런 룩 어 이런 룩 이런 룩 좀 이런 감성으로 입을 게 아니면은 저 셔츠는 저렇게 입으면 안 돼. 그냥 깔끔하게 그냥 남친 룩을 입는 게 나아요. 뭐 이런 좀 막 삭발하고 막 청바지 막 입고 막 찢어진 바지 입고 막 닥터마틴 신고 그런 감성으로 입을 게 아니면은 좀 뭔가 예쁜 룩은 예쁜 아이템은 아니죠. 그럼 저런 거는 그래서 구매를 추천을 안 해요 저는. 저런 게 이쁘게 입기가 힘들어. 중이 피드백 해주세요. 너님 올려주셨습니다. 무난하고요. 이건 정말 무난해서 해드릴 말이 없을 정도로 무난하고요. 무난합니다. 무난해요. 이건 딱히 제가 뭔가 해드릴 말이 없는데 다 너무 무난하게 그냥 깔끔하게 잘 입었어. 뭐 이거 롤업이 너무 두껍다? 이렇게 요즘 두껍게 롤업은 잘 안 해서 이거 절반 정도로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. 이거다. 이거 하나 조금 그렇네. 나머진 다 좋았는데 나 빡딱 하나 걸렸던 게 이건데 바지를 아예 그냥 조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요즘 안 입어요. 그래서 이거는 깔끔하게 치자. 지금 이 친구가 청바지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밑단을 여기 접은 거 있잖아요. 여기 딱 맞게 그냥 탁탁 잘라요. 그래서 세탁소에서 수선해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깔끔 그런 커팅진 느낌이 내기 싫으면은 세탁소에서 밑단 박아달라고 하고요. 아니면은 제 유튜브 영상 가면 커팅하는 거 있거든. 그거 맞춰서 그냥 딱 요 길이 요 길이 맞춰서 잘라요. 그게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아. 너무 답답해 롤업 되는 게. 차부족? 어 차부족! 차부족 어 맞아 적은 거 같은데? 차부족 아 맞아요 이거요. 딱 봐요 여러분 뭐 나오죠? 버버리 나오죠. 맞아 이거야. 차부족 딱 이거였어. 차부족 고샤인가요 이거는? 고샤죠. 고샤가 예전에 이 룩을 모티브로 되게 컬렉션이라던가 저런 레트로풍 무드를 잘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죠. 차부족 딱 요거 어 맞아 조금 차부족이라던가 고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요런 느낌을 입어야 돼. 버버리 체크셔츠를 예쁘게 입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입어야 돼서 솔직히 이런 느낌으로 입을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버버리 체크는 사는 거 추천 안 합니다. 가격도 비싸고 느낌이 많이 느낌을 살리기가 힘들어요. 이게 딱 맞아. 어 역시 우리 갓 구독자분 차부족이 맞습니다. 차부족 이거 내가 또 까먹을 것 같은데 또 까먹을 것 같은데 그때 또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시겠죠? 여러분 차부족입니다. 그 다음 깔끔하게 입자님 깔끔합니다. 깔끔해요. 솔직히 뭐 티셔츠가 엄청 예쁜 티셔츠는 아닌데 깔끔하게 입었어요. 좋아요. 어, 이번도 깔끔해요. 좋아요. 아! 신발은 어떤 거 신을지 모르겠는데 뭐 양말은 패싹 신을 거죠? 패싹 신는 게 나을 것 같고 발목 양말은 조금 이 룩에는 별로인 것 같고 아까 전 친구처럼 좀 뭔가 이런 스포티한 룩 있잖아요. 이건 누가 봐도 오버핏 티셔츠에다가 뭐 짧은 반바지에다가 운동화 신고 누가 봐도 스포티한 룩이에요. 이런 데에는 좀 이렇게 올라오는 양말 신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냥 깔끔한 룩이잖아요. 캐주얼한 그냥 뭐 이런 인티에다가 뭐 이런 거 흰색 면바지 이런 데에는 그냥 페이크 삭스 신는 게 예뻐요. 이거는 패싹이 낫다. 다리털이 수북하네. 수북.
그다음 피드백을 위한 제어 훈훈훈이 커버나 컨버스 커버나 지오다노 기본 면바지 무난합니다. 무난하고 뭔가 그냥 우선 커버나스러운 그런 살짝 캐주얼하면서 아메카지 아 캐주얼한 아메카지면서 살짝 스트릿한 감성 느낌 나게 잘 입은 것 같아요. 좀 뭔가 좀 착장이 덜해서 뭔가 제대로 얘기를 해드릴만한 게 없어서 조금 아쉽다 그게. 근데 느낌 모두 좋습니다. 이게 뭐다? 이에 컨버스의 정 그거다. 정 사이즈. 제가 컨버스 벌어지는 거 진짜 안 예쁘다고 생각하거든. 이렇게 오버사이징 해가지고 이런 느낌, 이렇게 촘촘한 느낌으로 신는 게 진짜 예쁩니다. 컨버스는 촘촘한 느낌. 내가 봐도 이 친구 한 발가락 여기쯤 있을 거야. 오버사이징이 필수입니다. 컨버스. 채팅창 사망했어. 채팅창 사망했네요. 다시 할게요. 그 다음 분 반가운 마음님. 채팅창 읽어줄게요. 여러분 채팅도 쳐주세요. 채팅도. 오빠 외로워요? 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. 남자겠지만 저도 외롭고 형도 외롭다. 인생은 원래 혼자 사는 겁니다. 전 짱구랑 살고 있네요. 피드백 일단 1번은 뭐 체크셔츠랑 티셔츠랑 루즈핏 슬랙스랑 이렇게 매칭한 것 같아요. 뭐 나쁘지 않아요? 이거 2번도 나쁘지 않아. 깔끔해. 3번도 무난해요. 3번도 깔끔해. 요거는 살짝 지금 이지500인가요? 이지500을 신었는데 아 이지500이 살짝 느낌이 죽습니다. 일단은 이 가방만 안 들었어도 됐을 것 같거든? 아니면 좀 바지가 너무 타이트해요. 이지500이 이 신발은 저도 있는데 이 신발이 굉장히 스트릿한 디자인의 신발이에요. 그래서 물론 이렇게 좀 슬림한 바지 입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제 생각은 이렇게 타이트한 스키니한 바지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레귤러 핏, 와이드 핏 이런 거랑 루즈 핏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것까지 다 괜찮은데 이 가방이 너무 깨요. 지금 스트릿 느낌 나게 잘 입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토드백을 들어서 망쳤어요. 이거는 차라리 백팩을 메거나 아니면은 그냥 안 드는 게 나아. 아니면 뭐 슈프림 비닐봉지 뭐 그런 것들을 들었으면 좀 더 뭔가 룩에 맞았을 텐데 뭔가 아쉽습니다. 이거 이지500 그거 같은데? 이지500 사막지 같은데요? 교회에서 짱구 먹었어요. 아 내가 그거라고? 내가 그 짱구에 에이 몰라! 그 다음 분 19살이라고 합니다. 일단 굉장히 일단은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뭔가 되게 센스가 있긴 하거든? 근데 제가 그거를 어디서 느꼈냐면은 지금 이 트렌치코트가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. 되게 예쁘다. 이거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컬러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레어돼서 나오거든? 이건 브랜드인지는 보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퀄리티적이라던가 그런 걸 떠나서 실루엣이라던가 디테일이 되게 예쁘네. 어디 거야? 아무튼 뭐 이 룩은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은데 좀 더 뭔가 바지가 조금 살짝 루즈한 걸 입었으면 더 느낌이 살았을 것 같아. 지금 이렇게 유니크한 트렌치 코트에다가 완전 그냥 오버사이즈 느낌이잖아요. 바지를 이런 테이퍼드 슬랙스 말고 크롭 기장의 테이퍼드 슬랙스 말고 루즈한 것 같이 따라가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그게 좀 아쉽네요. 이건 되게 좋아요. 그냥 라이더 자켓에 뭐 이렇게 스레저 반팔이랑 이렇게 매칭한 거 다 좋아. 아 좀 뭔가 살짝 애매하긴 하다. 나쁘진 않거든요. 근데 살짝 조금씩 아쉬워. 이게 좀 뭔가 여기까지만 보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색의 느낌은 좋아요. 근데 신발에서 조금 안 맞거든? 이 신발을 지금 이렇게 이 라이더 룩이랑 트리플로랑 안 어울려. 이거는 신발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차라리 이런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반스라던가 뭐 이게 단아 이런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. 이거 뭔가
트리플 로가 그렇게 막 꿀떡 같진 않다? 지금 이 상, 이 완성된 룩에서 신발을 좀 잘못 선택한 느낌?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다 잘 입었는데 바지를 차라리 청바지를 입었으면 어땠을까? 이거는 좀 그게 아쉬워요. 좀 뭔가 이 핀스트라이프 슬랙스랑 올드스쿨이랑 그렇게 엄청 꿀떡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. 근데 뭐 그냥 평균적으로 잘 입긴 했어요. 좀 조금 아쉽다. 이런 청바지 입었으면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 룩이. 이 청바지를 여기다가 입었으면은 예뻤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. 또 느낌은 좋은데 좀 뭔가 살짝씩 신발에서 조금 아깝다. 조금씩 신발에서 조금 살짝씩 아쉬운 느낌. 뭔가 이렇게 이런 건 다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이렇게 이 세 개 코디는 잘해요. 뭐 아우터, 이너, 바지 코디는 다 잘하는데 뭔가 신발 선택이라던가 좀 아이템 하나 선택해서 살짝씩 좀 삐끗하는 느낌?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루즈한 느낌의 팬츠랑 입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. 이런 바지라던가 좀 뭔가 감성 있는 바지를 입었으면 훨씬 더 예뻤을 룩인 것 같아요. 아니 디네드 단종된 거야? 핏이 좋지. 근데 19살에 이 정도 입으면 잘 입는 거지. 좀 뭔가 신발 123 티셔츠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거 쓰레셔 티셔츠야. 이거 쓰레셔 티셔츠야. 쓰레셔 쓰레셔 반팔티 검색하면 이거 나와요. 한 3만 얼마 할걸? 쓰레셔 반팔. 쓰레셔 반팔. 코스는 헤라운드 각각. 이거 헤라운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얘기를 했고요. 코스랑 헤라운드랑 전혀 안 어울리는 자켓이에요. 이 지금 코스 자켓이 굉장히 좀 미니멀한 디자인의 깔끔한 자켓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살짝 힙한 느낌의 이런 바지랑은 잘 안 어울려. 그래서 이거는 깔끔한 청바지, 이런 루즈한 거 말고 깔끔한 청바지랑 깔끔한 슬랙스랑 입어요. 그렇게만 입어도 평균 이상 가는 그런 바지입니다. 지금 이 매칭에는 이거랑 상의랑 바이에랑 안 어울려요. 제가 영상에서 말을 해가지고 보면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연창 와이드 안 어울려.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입어요. 코스 이거는 이렇게 막 그냥 일반 그냥 깔끔하게 입는 게 평균 이상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렇습니까? 피드백 부탁드려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. 1번은 너무 깔끔하고 그냥 기본 그런 캐주얼 스타일이라 피드백 해드릴 게 없어요. 되게 깔끔해요. 기본 스타일이에요. 기본 스타일 좋아요. 좋아요. 좀 뭔가 후련한 느낌이 다 잘 맞고 커버나 에코백도 다 잘 맞는 느낌이고요. 2번은 깔끔한 느낌이에요. 깔끔한 그런 댄디한 좀 캐주얼한 그런 느낌에다가 가방도 느낌도 잘 맞고 이렇게 면바지랑 매칭을 해가지고 이런 에코백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피드백 해드릴 게 없어. 다 뭔가 본인이 입고 싶은 그런 룩에 액세서리라던가 뭐 바지라던가 그런 하나하나 선택이 다 그냥 다 적재적소에 잘 들어갔어요. 보면은 이거는 루즈한 느낌으로 가니까 바지도 같이 루즈한 거 가고 이런 전체적인 캐주얼 룩에 커버나 에코백으로 마무리. 이거는 셋업 수트를 입는데 힌트를 입고 슬랙스를 입으면은 솔직히 이 가방이 안 어울렸을 것 같거든? 근데 여기다가 면바지를 입음으로써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 나버려서 이런 식으로 화이트 에코백 같은 소재에 이런 가방을 매칭하는 것도 잘 어울려요. 좋아요. 이 친구는 피드백 해드릴 게 없어요. 굿굿. 헬라운드? 제가 그 영상에다가 그 데일리룩 피드백 영상 초반부에 얘기했거든? 그거 한번 봐봐요. 제가 얘기했어. 어떤 식으로 입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. 헬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으면 안 이쁘긴 하지. 이렇게 입으면 안 이쁜 바지지. 이거는 무난합니다. 뭔가 피드백 할 게 없죠? 그냥 티셔츠에다가 슬랙스 입고 흰색 스니커 주시는 거라 이건 피드백 해드릴 게 없어요. 너무 그냥 무난해. 더비하고 흰티? 아니야. 헤라운드는 더비하고 흰티. 제가 그거는 유튜브에서 헤라운드 제가 제가
헬하운드는 제가 저의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의 추천으로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으니까 헬하운드 코디는 제가 진짜 따로 만들게요. 그거는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아무튼 책임지고 여러분들 코디 방법을 좀 제가 제안을 해드릴게.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. 일단은 나중에 언젠가 죽기 전에 그거 만들게요, 여러분. 죽기 전에 코디 하나 올릴게요. 아이, 노진우님 감사합니다. 대구 피플님, 아이 깔끔합니다. 깔끔해요. 자켓은 아까 좀 시계가 과하다? 뭔가 굳이 이 시계를 안 해도 됐을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뭔가 에코백이 해부와 굿타임 대빵만하게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살짝 되게 깔끔한 룩이거든? 깔끔한 룩을 해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. 봐봐요. 이런 블레이저에다가 뭐 이렇게 안에 이렇게 포인트 있는 티셔츠 그리고 데님 이렇게 컨버스 다 좋은데 이 룩을 해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뭐가 있냐면 너무 시계가 왕메탈이야. 이거 뭔지는 모르겠거든? 너무 왕메탈 막 그런 왕빵 시계, 지샥 왕빵 시계 있잖아요. 그런 거에다가 해버 굿타임 이 로고가 너무 강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에코백 무늬 없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고 이거 시계는 안 차거나 그냥 카시오 수능 시계 15,000원짜리 있거든? 10,000원짜리? 그게 더 좋은 것 같아. 이건 깔끔해요.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고 이 시계! 이 시계 여기다 했네. 이 시계를 여기다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. 깔끔해요. 다 좋아요. 뭔가 다 좋아요. 아! 안 좋습니다. 개빡치네요. 이거 의도가 뭐죠 이거는? 아. 갑자기 확 피로해지네. 갑자기 확 피로해지는데. 이것도 제가 말했다시피 시계가 좀 안 어울리는 느낌? 시계를 다른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거, 나을 것 같아. 시계가 지금 이룩에 예쁜 느낌이 아니거든. 그래서 시계는 안 하니만 못한 느낌. 시계는 다른 거 했으면 좋을 것 같고. 이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거 비싼 건가? 뭐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 느낌에는 이런 뭔가 볼드한 시계 괜찮은데 뭐 이렇게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에는 이런 볼드한 시계가 안 어울려. 이렇게 좀 오버오버하고 뭔가 살짝 스트릿한 느낌이 나는 데에는 뭐 이런 거 괜찮은데 이 후드에도 이 시계 안 어울려요. 좀 뭔가 굉장히 좀 투머치한데 이거 뭐예요? 카페정지. 이게 좀 뭔가 이제 되게 깔끔하게 잘 입었거든? 그냥 아더헤로 후드티를 깔끔하게 캐주얼하게 잘 입었는데 이 시계가 다 망치고 있어요. 이 시계는 아 진짜? 지샥 흑금? 18만원? 이거는 이런 룩에는 괜찮은데 웬만한 지금 이 본인이 입고 있는 룩 있잖아요. 다 안 어울려요. 그래서 그냥 시계는 안 하니만 못하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. 그 다음 분 초가을룩님. 아, 초가을룩님 아니냐, 큰 남자님. 이거 제가 그거네.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했던 가디건이죠? 일단은 지금 이 가디건 가격대는 6, 70?